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 많이 주고 나누고 행복하셨죠? 사랑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사실은 제가 기쁘고 제가 행복하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원래 다른 영상 하려다가 지금 또 메일을 한통 받고, 아, 이분한테 빨리 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메일을 보낼 정도로 마음이 막 그렇게 와닿고 답답하면은 제 영상 전체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많은 일이 언급이 돼 있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시키는 대로 보는데 뭐한 10시간 걸렸다, 12시간 걸렸다, 막 열심히 보고 연락이 오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는 뭐 그냥 뭐 아름다운 걸 보여주거나 뭐 재밌게 사는 걸 보여주 이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어차피 사는 거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어디 가나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상을 올린 거라서 실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내주신 저 그러니까 어제 메일 보내주신 그 아이 셋인 엄마 용기 내서 저한테 메일 보내셨다고 정말 잘 보내셨어요. 조용히 영상을 보다가 결정하기 전에 답답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메일을 썼대요. 근데 그 아이 셋이 그 9살, 7살, 4살? 아이고 세상에 그 어린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분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몇년 동안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당연히 주위에서는 반대하고 걱정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른들이 할 때는 그리고 또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 엄마는 정말 완전 이민병 중병에 걸려 있어요, 이미. 제 옛날 영상 중에 그 이민병 꼭 보셔야 돼요. 그 병이 걸리면 그병 속에 들어와 캐나다로 와서 살든가 아니면은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하루빨리 딱 제거하는 게 병을 안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이민병에 걸렸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제 경험도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어떤 때라는 게 있어요. 그 때를 내가 준비를 해서 때를 잘 만나면 대박이 나고, 준비를 하다가 때가 아닌데 물불 안 가리고 가다가는 폭탄을 맞기도 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때를 잘못 만난 거야. 조금만 내가 일찍 했거나 조금 늦게 했더라면은, 아, 나도 대박 날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그 때를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을 조금 비우고 진정시켰을 때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봐도. 어쨌든, 그래서 그 열렬한 지금 마음으로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아이도 공부시키면서, 나도 엄마도 유학하면서, 칼리지 가서 영주권까지 도전하고 싶은, 아, 정말 그 열정과 용기는 정말 대단해요. 할수 있어요. 물론, 맘먹으면 할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쫙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그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실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꼭 떠나야 될 수밖에 없고 정말 가야 되겠고 이렇게 가족하고 헤어지면서 아빠하고 생이별 하면서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내가 정말로 가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부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아이들 핑계는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간다, 아이. 왜냐면, 100% 아이들만을 위해서 가면, 아이들만 믿고 갔다가 아이들 때문에 후회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절박해서 왔지, 안 그랬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절박해서 왔고, 죽을 것 같아서 와서 살았으니까 나는 감사하고 행복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떠나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노트에 써보세요. 정말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물론 본인도 공부하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서가 목표이자네 정말 그 아빠와의 이별, 가족과
친구들과 그걸 다 놔야 될 이유를 좀 써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나한테 중요한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중요하겠지만 남편을 꼭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아이가 정말 아이와 아빠를 떨어져 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다른 얘기지만, 아빠라는 분이 조금 폭행을 한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이 심하다거나, 살수 없는, 어떤 이상한 그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죽음이죠. 그때는 싸들고 혼자 몸이든 뭐 애들 들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돼요. 정말.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건강하고 애들도 무럭무럭 크고 아빠와도 사이가 좋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깨서 생이별을 할 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패밀리가 가족이 무엇인지를 꼭 짚어보고 오셔야 여기서도 잘 살아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요 한달두달 6개월만 안 봐도 막 폭풍 성장하는 거 아시죠? 특히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엄마 아빠가 제일 그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랑과 지도를 다 받고 자라면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인성이 길러져요. 사실은 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친구들 세계에서 놀라 그러지 엄마 아빠 말안 듣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나쁜 영향이 많을 것 같으면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나쁜 영향이 아닌데도 더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올 때는 정말 심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 캐나다가 만만치 않아요. 영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문제야. 영어는 언제든지 나중에 오면 2, 3년이면 다 뛰어요,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패밀리가 진짜 중요해요. 이 나라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어떻게 가족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만 데리고 유학을 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 정도로 패밀리가 자꾸 붕괴되기 때문에 패밀리가 굉장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본 나도 보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정을 내렸어. 그래도 내가 혼자 여기 와야 되겠어.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는 제 영상 과거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꼭 가서 대영상 다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혼자 아이들 셋을 여기는요, 도시락도 싸야 돼요. 학원차 절대 없습니다. 내가 픽업하고 데려와야 돼요. 애들 학교 3시에 끝나는데 놀리게 할 겁니까? 오시면 분명히 자식 위해서 오기 때문에 운동시키고 싶고, 악기도 시키고 싶고, 잘하면 또 과외도 시킬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혼자 운전을 하면서 다 픽업하고 애들 밥다 챙기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영어 공부하면서 문제는 지금 막내예요. 4살짜리가 맡겨도 여유 있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내가 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많이 아프거든요. 중간에 맨날 불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미 큰애 둘도 7살, 9살이면 어려요. 맨날 학교로 불려갈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은. 그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정된 애 엄마 아빠 이사 외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누가 픽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아빠 없이 애들을 진짜 생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공부하고 애가 무슨 일 있으면 가야 되고 그다음에 12세까지는 애들을 혼자 집에 못 놔둡니다. 막내가 무슨 일 있으면 애 큰애 둘 데리고 다녀야 되고요. 큰애 무슨 일 있으면 막내 둘을 데리고 다녀서 항상 셋을 끌고 다녀야 돼요. 이게 하나도 어렵고 둘도 어려운데 셋이란 말이에요. 셋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치 오케이예요. 혼자 할수 있어요. 왜? 다른 일 신경 쓸거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내가 할일 없으니까 애들만 집중하고 하는데 애만 키우는 엄마들 여기 많아요. 한국에서 아빠가 돈 보내줘갖고. 근데 맨날 엄마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적으로 의지할 엄마도요, 약해요. 정신적으로 내가 애들의 치일 때, 피곤할 때, 아빠라는 분이 애를 대신 야단쳐 줄 수도 있고,
뭐 음식이라도 대주는 할수 있고 설거지라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어린애들 놔두고 내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끔 친정 엄마나 친정 언니나 남편이 해줄 때 가끔 한 달에 한 번만 해줘도 엄청난 큰 거란 걸 여기 오면 바로 깨닫습니다. 근데 혼자 그걸 다 해야 돼요. 근데 혼자 자기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혼자 엄마, 아빠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아빠,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줘야 좋아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걸 일부러 생이별에서 온대니까 제가 리얼하게 더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엄마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현명해도 지치고 피곤하면 애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성적으로 못 대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엄청 많아요. 저도 키워봤지만 그때 아빠가 이성적으로 개입을 해줄 때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요. 엄마와 아이들 관계는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존댓말도 존칭도 없이 그냥 애들은 엄마한테 엉겨붙고 엄마도 애들한테 막 그러고 이러잖아요. 이성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들은 또그 사이에서 그 중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막 대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는 더 많습니다. 그때 아빠라는 분이 너 엄마한테 그러지 마 한마디 하면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걸 말해줄 수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나 혼자 뒤집어쓰고 나 혼자 야단치고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울고 덥박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때 가장 서러워요. 엄마 혼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말을 좀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할 일. 지금 그곳에서 아빠의 완전 도움 없이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렇게. 아빠는 정말 기계인간처럼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얼굴 내비치지도 말고 혼자 아이 셋다 픽업도 하고 끝나고 장도 애셋 데리고 보러 다니고 애셋 데리고 병원도 가고 애셋 데리고 내 일도 보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다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나서 결정하면 훨씬 여기서 적응 잘합니다 안 해보고 왔다가는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적응력이 없어요 안 해보고 오면 반드시 애들 데리고 엄마 혼자 오시는 분은 한국에서 한달두달세달 반드시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야지 애국에서 잘 살아요 아 아무도 없는 곳에 모르는 게 천지고 모르는 사람 태반이고 언어도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주 리얼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엄청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 아무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행복할 리가 없죠. 왜? 엄마는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요.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희생당하고 내가 물론 선택해서 한 거지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지쳐 나가 떨어져서 거의 엄마들이 아파요. 매달 아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정말이에요. 그리고 애들 때문에 불안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 혼자 콧바람도 못 쐬요. 애들 속에 치여가지고. 힘들면 친정엄마 언니 옆에 있는 아줌마 집이라도 한 곡을 맡기고 나가도 되는 문화고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남한테 못 맡겨요. 큰일 나요. 큰일 난거 알기 때문에 안 맡아줘요, 사실은. 저도 쉽게 애안 맡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실제적인 현실은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기다려요. 그리고 애 셋이니 그쯤요. 애가 좀 1, 2년 더 있으면요. 어디 운동하다 뭐 하다요. 뼈에 금 가는 거 남자애들은 무지박수 해요. 우리 아들 제가요. 쇄골뼈 분질어져, 손가락뼈 분질어져, 다리뼈 분질어져, 운동하다가 그때마다 응급실 가갖고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기부스하고 오고요. 그리고 또 이러고 이렇게 여기 끌어들여 대책 없이 누워있으니까 밥 먹여주고 화장실 얻고 다니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걔만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그 밑에 어린애 또 둘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시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먼저 살아보시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오시려면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예습도 하시고 영어 공부도 더 하시고 똑같이 여기서 할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제 뒤에 어느 영상 가면 그거 있습니다, 진짜로. 미리 예행 연습 어떻게 하라는 거.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궁금하고 답답해서 빨리 어떻게 와보려는 마음이 안 가라앉거든. 올여름에 오세요. 썸머캠프. 7, 8월 2달 동안 아이 셋, 그냥, 아니, 4살짜리는 데리고 있어야죠. 어차피 4살, 지금 오면은 4살짜리 데리고는 무조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차 렌트 해가지고 애 4살짜리 데리고 이애 둘을 도시락을 싸서 픽업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애 데리고 다니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책 빌려서 공부하고 ESL도 교회 같은 데서 하니까 다니시고 여름에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이 가까운 밴쿠버로 오세요. 와가지고 2달 동안 여름 썸머 캠프 애들 하라는 거. 제가 이것도 넣었어요. 여름 썸머 캠프 3월 달인가? 왜냐면 지금 신청을 한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썸머 캠프 7, 8월 달을 신청을 하십시오. 바로 지금 해가지고 2달 동안 여기서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만약에 이게 재밌고 자신 있고 그래도 신난다. 오세요.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바로 2달 동안 계시면서 엄마가 여기 컬리지 가서 유학 신청하면 돼요. 여기 와서 해도 충분해요. 안 늦어요. 예, 지금 해가지고 6월 달에 좀, 어차피 뭐 어린애니까 오려면 조금 한 6월 달쯤 오세요. 6개월 동안에 그 무비자 방문 되잖아요. 8월 달까지 나가면 되니까 뭐한 5월 달에 오셔도 되겠네. 뭐 다음 달쯤에 그냥 오셔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살아보는 거야. 뭐 애들하고 놀면서 여행도 좋아하시니까 충분히 애가 어려서 그렇게 잠깐 하는 건 아주 좋아요. 경험도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져가고 떨어졌을 때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제가 여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정말 깊게 생각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이별을 할 정도로 한지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감이 안 잡히고 또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살아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썸머캠프 오라는 얘기예요. 썸머캠프 와서 두달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잡혀요, 잡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직도 한국, 대한민국에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It's okay. 오세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왜냐, 어차피 거기서도 고생하고 죽을 바에는 여기 와서 고생하고 죽자고요. 제가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 너무 심했나? 정말이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면, 그래, 어차피 한국에서 죽냐, 캐나다에서 죽냐, 똑같자. 이런 각오면 살아나요. 근데 한국에서 잘 괜찮고 아무 일 없었고, 좀 남편이 잘 도와주는 스타일이었고, 아유, 그냥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그냥, 오히려 그게 귀찮을 정도로 어딘 가서 조용히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하고요. 그 지겨운 친정 식구 가족도 다 엄청 보고 싶어 하고요.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엄마는 조금 참 좋은 가정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어떤 생리별로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 갑자기 그 정신적 충격 어마어마합니다.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전혀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말 속에서 그 정말 친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좌충우돌을 겪는 얘들은 표현을 못 합니다. 아이들은 표현을 못 하지만 그걸 지켜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그 충격까지 감안을 하고 오는 게 이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 셋인 엄마분 또 지금 그 아이 셋이 아니더라도 아이 둘인 엄마, 아이 하나 데리고 정말 이렇게 남편하고 생이별하고 아이들하고 남편도 생이별 시키고 저도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그 얘기 드렸어요. 왜 엄마나 우리 친척은 여기 아무도 없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여기 캐네디언 애들은 자기 가족의 주변에 다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놀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또한 번의 충격을 그때 받아요. 나는 왜 우리 엄마는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갖고 난 이러지? 아무도 없네?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오십시오. 이거 썸머캠프 신청하는 것도 제가 제 영상에 다 있어요. 무조건 여기 오실 분들 제 영상 처음부터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 도움되고, 감 잡고,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요, 이민자분들 여기 와서 아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치만 제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 나눔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정말 그렇게 살수 있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주 그런 메일 있으면요. 꼭 저랑 상의하세요.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또 봬요.